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저 3프로TV의 글로벌 라이브 특히 진행하면서 채팅창에 모여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저희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더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한 내용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채팅창에서 항상 답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자, 미래에셋증권 상해사무소의 이인구 소장님 화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에셋증권 상해사무소장 이인구입니다. 요즘 뭐 그 동네 날씨나 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지금 최근 이번 주에는 뭐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처럼 20도 후반대까지 올라가지고 네. 낮에 굉장히 좀 덥고 괜찮았어요. 네. 네, 가족들도 잘 편히 잘 계시고요. 네네. 네. 오늘은 중국에서 요즘 철강 만드는 회사들한테 생산량 줄이라고 정부가 하는 바람에 그게 도미노가 네. 돼서 철강 가격 올라가고 뭐 우리나라 이제 철강 회사들도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중국의 이 정책이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이냐 아니면 이러다 말 수 있는 변수도 있느냐 뭐 이런 것일 텐데 오늘 그 얘기 좀 듣고 싶고요. 한 가지는 네네. 이제 저는 쭉 이제 강의 듣고 나서 마지막에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중국이 이렇게 철강 회사들의 생산을 줄이는 게 근본적으로는 이제 한 2060년 또는 2030년 이렇게 긴 시계로 봤을 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철강 회사들의 생산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중국 정부로서도 특히 GDP 차원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그렇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줄이면 딱 줄어드는 거라면 저는 어차피 네. 우리의 목표는 2060년에 가서 뭐 탄소 제로 이걸 만드는 게 중국의 목표니까 굳이 지금부터 먼저 철강 회사들의 생산을 줄일 이런 숙제를 나중에 해도 되는데 굳이 먼저 네.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시간 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 30년 걸리는 숙제예요 라고 하면 지금 시작해야겠지만 이거는 네. 뭐 호루라기 불고 다니면서 저 생산 줄이세요 하면 이거 확 줄잖아요 요즘처럼. 근데 그러는 거면 네. 굳이 왜 지금부터 먼저 해서 뭐 부담을 줄까? 이제 환경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네. 그런 생각은 얼핏 들었어요. 네네. 뭐 그런저런 이야기 네. 플러스 준비하신 이야기 그래서 좀 재미있게 들려주십시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질문 주신 내용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인 불일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가려면은 기술 개발을 해서 전기차가 됐든 태양력이 됐든 풍력이 이렇게 됐든 이런 것들로 가야지 점점 탄소를 줄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서히 줄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철강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을 줄이면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기로가 됐든 다른 방법들이 기술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라고 일단 저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예,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철강 산업에 있어서 공급량 줄인 거는 네. 제가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수사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에 나설 거야. 우리 우습게 보지만 우리도 할수 있어. 그런데 이제 올해 양회가 끝나고 나서 보면 이게 좀 약간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양회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우리는 탄소 중립할 거고 친환경 육성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에 나오는 정책들, 그 후에서부터 철강 이그 유효 시설들을 조금 가동 낮추고 문을 닫게 하고 그다음에 석탄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치를 한단 말이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양회 끝나서 더 강조한 겁니다. 우리 진짜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할 거라는 게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각인이 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데 탄소를 얼마나 줄여야지 탄소 배출이 0이 될까를 고민해 봤더니 이게 전기차 만들고 예. 태양열하고 뭐 수소에너지하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탄소 중립하려면 진짜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 산업이나 시설들을 줄여야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그런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되는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급을 줄여버리면 지금 네. 이제 이 프로님은 이거보다 더 급격하게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올 초에 나온 정책만으로도 시장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철강 맞아요. 가격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데 한 번에 다 줄일 수는 없는 거죠. 네, 조금 그렇게 조금 생각해요. 줄인 게이 정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누군가가 추가로 탄소를 덜 배출하는 전기로 생산 업체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 한 철강은 계속 네. 조금씩 더 줄일 거라는 뜻입니까? 아, 근데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예, 철강 만들어서 쓸 곳이 많을 텐데. 예. 기술적인 발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준비한 자료들이 어차피 나오니까 네,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예, 예. 드릴게요. 네. 뭐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중국 시장이 떨어지는데 과거에 비교해 봤더니 이 정도 떨어지면 좀 단기 반등은 나오더라, 네. 경험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의사 판단할 때 소위 말한 그 데이터 디펜던트 있죠. 데이터를 보고 네. 지금 왜 떨어졌는지 그걸 유발시켰던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예. 그런 데이터들을 봤더니 아직은 진바닥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렇다고 이제 시장이 뭐더 떨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네.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아마 주도 업종이나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들을 바뀔 것 같다. 그래서 예. 그거로 이제 하나로 소개시켜 드렸던 게 지난번에는 경기 소비자 관련된 기업들 몇개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또 올해 들어서 이제 기업 이익 예측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섹터가 에너지와 이제 소재 섹터인데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철강 관련된 산업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화면을 공유하면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보죠. 예. 네. 자, 요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 추이입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 이제 사실 작년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중국이 2019년 기준으로 대략 한 100억 톤 정도 되고, 미국이 절반가량인 50억 톤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이 이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한28%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은 이제 2000년 이후로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와. 급격하게 증가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시기적인 당위성이라 아니면 이제 정도에 있어서도 중국도 이제 친환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 산업을 통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만들게 통제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그쪽 관련된 산업들의 규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탄소 배출량 세부 산업을 보면 제련 제강, 소위 말하는 철강 산업이
한 18% 정도 차지하고요. 네. 전체에서 가장 큰 거는 발전 분야예요. 발전 분야가 40% 정도 차지하는데 탄소 나오는 것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발전에서도 가장 많은 1차 에너지원이 석탄입니다. 여전히. 예. 거의 60% 가까이. 50%에서 60% 사이. 예. 그러니까 석탄하고 철강 산업을 잡지 않으면 탄소 중립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줄이기 시작했고 뭐 정책들을 좀 간단히 보시면 올해 산동성에서 나온 정책을 보시면 이 올해까지 올해 연말까지 점결탄 3,400만 톤을 폐쇄하겠다. 이게 산동성 전체 26%고요. 전국 그 연료탄, 원료탄 생산의 2.8%. 뭐 이제 그리고 철강 쪽에서는 탕산시 뉴스는 한국에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규정을 지키지 않은 7개 첨가 업체들한테 6월까지는 50%만 가동하게 하고 네. 올 연말까지는 70%만 가동하게 했다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정책들을 조금 급격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네. 급격하게 시작했다는 거고. 다시 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그 산업 시설이 공급이 과잉돼 있어서 공급을 네. 줄이기 위한 노력이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이제 공급측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때도 네. 비슷해서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철강 그리고 시멘트, 석탄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이게 왜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쪽 산업을 조금 열심히 봐야 되느냐 예. 참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학교 때 배웠던 이론들을 조금 참조하면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이제 수요 공급인데 지금 공급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공급 곡선이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경제학과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은 서서히 우상향한다, 수요 곡선은 서서히 우향한다 다 아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공급 곡선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데까지 수량이 이제 공급이 된다. 예. 무슨 얘기냐? 한계 수입은 물건을 한 개 만들어서 팔 때에 들어오는 수입. 그러니까 예. 물건의 마켓 프라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한계 비용은 기업을 하면서 공장을 가동할 때 처음에 공장 지을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네. 100억 들어갔다 쳐요. 예. 이 비용은 물건을 만들든지 안 되든지 그냥 써버린 돈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 비용이고 네. 가변 비용은 물건을 하나당 만들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에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물건을 한 가 더 늘릴 때. 네. 그래서 물건을 한 개 더 만들 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낮다면 여기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예.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개 비용인데 실제 마켓 프라이스는 이 정도 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기업은 더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면 이 가변 비용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더 만들게 하려면은 직원들 야근, 되니까. 예, 네, 그렇죠. 야근도 시켜야겠죠. 물건 하나당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이게 공급 이제 그 만들어내는 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공급곡선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이론적인 공급곡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산업 전체의 공급곡선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실증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산업 전체의 공급곡선을 실제 만듭니다. 예. 특히나 이제 광산업체들은 이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만들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제품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금 만드는 캐는 기업들, 석탄 캐는 기업, 철강산 캐는 기업들 거의 다 동질하거든요. 동질한데 차이는 그 단위당 채굴 비용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광산에 있다는 캐파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예. 그래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길가 그 땅만 파면 바로 석탄 고품질 석탄이 나온다고 쳐요. 그럼 이런 기업은 한 개 비용이 굉장히 낮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은 시장 가격이 낮아도 계속 생산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제품에 대해서 뭐 금이 됐던 석탄이 됐던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좀 올랐을 경우 이런 예. 때는 이제 이 B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격이 낮아서 이 자기의 한계 비용보다 시장 가격이 낮다면 생산할수록 더 손해가 커지는 거니까 예, 예, 못 만들고 예. 있다가 네.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기업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B기업도 생산에 참여하면 전체 시장의 공급량이 A기업의 생산 캐파 더하기 B기업의 생산 캐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한계 비용을 이 비용이 낮은 기업부터 비용이 높은 기업까지 쭉 연속적으로 이으면 네. 이게
가격에 따른 전체 산업의 공급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업 공급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보시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제 물건값이 오르 수요가 좋아서 물건값이 오르면 P0에서 P에서 P0까지 가격이 오르고 공급도 일정 부분 증가합니다. 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C 기업도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산 캐파에 전제까지는 투입을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이제 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원가 경쟁력 지금, 없는 기업까지도 생산하게 된다 이거죠.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요런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뭐 B, C, D 이런 것들 중에서 너네들 경쟁력 없고 환경 규제 잘 지키지 못하고 그런 애들은 그냥 문 닫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네. 이 이론적인 공급 곡선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만 오릅니다. 예. 가격만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죠. P1으로. 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도 있고 뉴스에서 온갖 지금 물가가 오를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A하고 B 기업은 아마 조용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면 P0와 본인들이 한계 비용만큼의 이익을 가져갔는데 네. 이렇게 공급을 제한시켜버리면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긁어모으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철강이나 석탄 어떻게 보면 뭐 구경져 있는 종목들이지만 이런 매크로 환경이 변하면 투자에 그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기회 요인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 가격 추이도 봐도 작년 하반기부터 석탄의 스팟 프라이스나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철광석은 뭐 이미 사상 최고치를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2016년에 공급주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올랐었는데 네.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때처럼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게 아니라 아마 오른 상태에서 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석탄 기업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지난해 말에도 그랬죠. 중국 국유기 석탄 기업이 이제 디폴트를 선언했다 그런 뉴스도 예, 나오고 예, 있고 예. 원자재 기업들도 많이 부실해가지고 디폴트 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산업 신경제, 그 신기술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네. 투자 기회들이 그런 곳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미국에 있는 이제 성장주들 많이 투자하고 계실 텐데 지금 이런 형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석탄하고 철강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디폴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디폴트는 이제 부패 기업이나 부실 기업 그리고 뭐 채산성이 낮은 기업 그리고 특히나 환경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예. 네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국유 기업이라도 문을 닫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그 기업 상황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는 만큼 수익 구조나 재무 상황이 탄탄한 기업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1위의 석탄 채굴 기업은 중국 신화에너지라는 그런 기업들 영업 현황을 제가 이제 뒤에 예.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예. 훌륭한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잠깐 뭐 만드는 회사예요? 신화에너지? 석탄 채굴 이제 메인 비즈니스 한 85% 이상이 석탄 채굴에서 파는 탄광. 광산회사 예. 탄광. 예.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뭐 탄광하면 굉장히 조금 후지고 그렇죠. 이게 돈이 예. 되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는데 예. 근데 미리 참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저희가 뭐 자료를 쓰거나 아니면 추천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회사. 예. 네,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 어떤 선입견을 좀 깨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료를 공유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화에너지. 예. 네. 대략적으로 보시면 엄청 크죠. 중국 1위 업체니까 매출이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원화로. 순이익도 한 6조 원 정도 되고, 뭐 순이익은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네. 네, 계속해서 순이익을 내고 있고 물론 변동은 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캐시플로우 뭔가 안정적인 거를 확인할 때는 캐시플로우 보잖아요 영업 이렇게 현금으로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숫자상의 이익이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현금을 얼마나 받아냈냐, 그 돈인데, 보시면 순이익의 한 3배 정도는 넘습니다. 2016년에 보면. 그러니까 현금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설비 투자 기업이란 뜻이네요. 또 이제, 이제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잉여 현금 흐름이란 뭐냐면은, 기업이 장사를 해서 실제로 돈을, 현금을 받으면 미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뭐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돈도 다 쓰고 남는 돈이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잉여 현금 흐름으로 뭐 하겠어요? 남는 돈으로 뭐 빚이 있다면 빚도 갚아야 되고, 혹은 주주들, 나를 위해 투자했던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이 배당 여건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은 이렇게 현금 상황이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률 25에서 30%, 순이익률이 15에서 20%. 탄광 기업하고 같은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기 IT 기업이기도 하고 제조업이기도 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순이익률이 만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순이익률을 한번 이 방송이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낮기 때문에. 싱글 뭐 미들 싱글 정도? 미들 싱글은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다른 우량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과 비교해도 이 기업이 손색이 없다라는 거, 와, 추가적으로 진짜 말씀드리는 영업이익률 게. 잘 나오네요. 30%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잉여 현금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배당을 꾸준히 주는데, 이제 주당 배당액이 추이에요.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배당 가능 이게 거의 대부분은 거의 전부를 배당을 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서 작년 주가 대비 시가 배당률 14.7%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리긴 했군요. 아니요, 주가가 거의 많이 안 올랐죠. 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작년보다 올랐는데 작년 말 기준에 그다음에 배당 가능액이 늘어나서 거의 다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시가 배당률로 한 14.7%,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그 선두 국유기업 혹은 선두 대형 기업들은 이 단위당 채굴 원가가 너무나 싸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톤당 채굴 원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 안 돼요. 두 번째로 낮은 기업인 삼성석탄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탑5 안에 있는 기업들은 시간 나실 때다한 번씩 공부를 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안정적이긴 한데 성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맨날 배당만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석탄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성장 쪽을 보셔도 좀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정책적인 좀 변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탄 가격을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정부에서 가격을 레인지를 정해줬어요. 넌 이번 이 가격에서 올해는 뭐 6%에서 10% 사이만 움직여. 그 가격을 통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 넘기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까지 석탄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계속 플래타가 움직이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다시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해서 그랬는데 그게 작년 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석탄 가격도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고 석탄 가격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환경이고,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지금 석탄 화력 발전의 경제성이 거의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시겠지만 전력 발전량이 YY로 지금 2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석탄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고, 14.5 계획에서도 석탄 생산량을 통제하겠다는 표현을 해요. 통제. 생산량과 소비량을. 생산량은 41억 톤, 그리고 소비량은 42억 톤. 그런데 그게 어찌됐든 2019년에 39.7억 톤 대비는 늘어난 겁니다, 결국에는. 석탄 생산 수요 자체를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이진 못하고 대신에 에너지원에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공급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측면은 지금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계속해서 폐광을 시키거든요. 비단 뭐 올해
보통 뭐 장래의 계획이 아니라 매해 줄이고 있습니다. 매해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양질의 석탄 그리고 환경 규정에 잘 맞는 선도 업체들한테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이슈로는 이제 호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죠. 그래서 호주로부터 석탄과 철강산 수입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빵입니다, 빵.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바로 해소가 될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공급 측이 타이트한 상황도 굉장히 장기간 올라갈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석탄 뭐 그런 기업 그런 것까지 봐야 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올해 바뀐 매크로 환경 그리고 기본적인 산업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석탄 선두 기업들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공급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석탄 가격도 높은 수준 유지할 거기 때문에 올해 마진율이 회복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정부가 자꾸 철광 그러니까 그 철 만드는 제철소 돌아다니면서 고로 끄라고 하는 게 혹시 네. 이렇게 석탄이 쇼티지가 돼서 석탄 공급이 호주에서는 네. 안 넘어오죠. 뭐 탄광 회사들은 이렇게 가격 계속 올라가고 마진 높아지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은 혹시는 아니 혹시 아니에요? 즉 아직 그것 그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중국의 석탄이 부족하지는 가장... 않아요? 아, 중국은 자체 수급률이 한 97% 정도 되시고 사실 수입량이 크진 않습니다. 중국 자체 내에서 캐고 다 쓰는데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체 수입하는 건 한 3% 네.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호주에서 석탄 안 파는 거에 중국에 큰 영향은 아니군요. 아주 큰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예,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 산업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뭐 다른 분들 무슨 얘기 했는지 좀 보는데 국내 네. 철강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 보시는 분들이 살짝 얘기를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럼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거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제 그것도 설명을 먼저 차트를 보고 하는 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네. 먼저 이제 2016년 공급측 개혁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 그때랑 어떻게 다르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가동률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013, 14, 15년을 보시면 중국 철강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너무 많다 좀 줄이자. 그래서 사실 한 게 이거는 진짜 유 생산 시설 줄이기 위한 게 공급측 개혁이었습니다. 환경오염과 예. 이렇게 이제 관계 없는 중점 중점 추진상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2016년, 17년, 18년까지 거의 이제 줄어들었어요, 서서히. 근데 철강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화가 됐던 경제 성장이 됐던 수요가 꾸준히 늘거든요. 예. 꾸준히 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철강 캐파가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랑 비교해 보면 가동률 85%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2015년에는 가동률 70%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동률 높은 상황에서 지금 친환경을 하겠다고 갑자기 이 철강사들 그냥 낮춰버려 아니면 문을 닫으라고 하면 이 공급 교란이 2016년 17년보다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거를 요만큼 줄이는데 네. 철강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중요하네요. 지금 분홍색 선이 가동률이죠. 그렇죠. 이 가동률이 지금 85%인 상황에서 철강 공장 문 닫으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런 상황이라면은 철강 가격이 예. 막 계속해서 막 로켓처럼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16년 좀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철강 산업의 수요도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석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다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이제 도시화율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되는 건데 네. 이거는 일본 데이터예요. 그러면 경제 단계나 아니면 도시화에 따라서 철강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네. 이게 조강 생산량인데 이게 계속 늘어나지 않거든요. 일본이 이제 70년대 초중반 지나면서 이제 조강 생산량 그냥 플랫합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도시화율이 한 70% 후반대에서 80% 됐을 때 이때는 네. 이제 도시 지을 거 다 졌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철강 수요가 그렇게 세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예. 한 80% 정도 도달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조강 생산량이 꾸준히 늘지 않아요. 예예. 근데
중국은 지금 도시화율이 60%고 계속해서 도시화를 높이려고 정책을 잡고 있거든요. 숫자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앞으로 철강 수요는 더 많을 거다, 계속 늘어나면서. 철강 수요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네.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늘 텐데 공급을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공급 교란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예, 소장님, 그제 그래서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네. 줄이는 이유는 지금부터 고로제철소들을 문을 닫아야 이제 네. 친환경 전기로가 얼마나 친환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로 같은 걸 이용하는 친환경 제철소들이 경쟁력을 네.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수요도 괜찮다. 그럼 예. 어디에 투자해야 될 거냐 고민할 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재 기업. 판재라면, 뭐 자동차나 뭐 조선이나 이런 데 쓰이는 평평한 판재. 예. 그리고 이제 제조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에 쓰이는 것보다는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만드는 업체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중국 1위 철강 업체는 보산철강, 그리고 뭐 다른 기업으로는 화릉,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그 판재 다음에, 만드는 회사입니까? 네네, 판재 1등, 뭐 다른 것도 만들지만 판재가 가장 앞서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재라는 볼건수 철강 있고. 제품 중에 이렇게 그 옛날 우리 책받침처럼 평평한 거를 말하는 평평한, 거예요? 네. 가장 크게 나뉘는 게 봉영재 판재인데, 봉영재는 건물의 기둥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빌딩 많이 줬다 이거죠. 그건 이제 그런 쪽은 컨스트럭션용은 장기적으로 한 2%, 3% 성장할 것 같고, 이제 판재에 많이 쓰이는 제조업 쪽은 그래도 한 5%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자동차 그쪽에 있는 냉장고 등등. 기업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료 관련해서는 이거 좀 정말 긴 시각으로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네. 얘기냐면, 일단, 현재의 그 고로, 평로라고 하는데, 이 평로의 문제가 탄소 배출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전기로는, 그 평로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한 4분의 1, 5분의 1까지 낮습니다. 그래서 예. 전기로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전기로는 언제 쓰이냐면은, 폐강을 원료로 해서 폐강을 녹여서 새로운 철강을 만들 때 전기로 그 쓰거든요. 폐강은 우리말로 하면 고철이죠? 그렇죠? 그럼 예. 폐강은 어디서 나오냐? 폐강은 이제 선진국화가 돼서 이미 이제 도시화율이 한70% 이상, 80%까지 되면 네. 이제 전국에 오래전부터 지었던 건물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낙후된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조강 생산 늘지 않는 거고, 이렇게 오래된 철강들을 다 쪼개가지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네. 경제가 어떤 선진화 단계에 이르면. 예.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옛날에 있던 것들을 철강을 다 쪼개가지고 녹여서 새로운 철강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고로가 당연히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도 고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은 아직 고로 비중이 너무 낮아요. 미국은 네. 지금 고로 비중이 6, 아, 전기로 비중이 60%죠. 중국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전기로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적인 이슈, 그리고 경제의 발전 단계로 봤을 때도, 중국에서는 전기로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 조금 관심 있게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전기로에 들어가는 흑연 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 흑연 전극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뭐 방대탄소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방 방대탄소. 방대탄소. 예. 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약하자면, 지금 이제 친환경에서부터 시작된 정부의 시각을 보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친환경 신기술 산업은 당연히 육성을 하는 건데, 네. 실제 탄소 중립을 가려면 탄소를 많이 만드는 애들을 정말 이거 척결시켜야 되는 대상인 거죠. 네. 더 이상 못 만들게 하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너무 급격하게 얘네들을 줄여버리면 네. 공급교란이 일어나서 그 공급교란이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게 하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에서도 미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전기로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 좋은 투자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는 어차피 고로제철소는 좀 줄여야 하는데 약간은 줄일 수 있는 가동률이 한80%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약간은 줄일 여유가 있었다고는 칠수 있겠는데 벌써그그철강제품가격은그덕분에한한뭐 10% 20% 가량올랐지않습니까올해들어서도단기간에네네그러면이거는중국정부가받아들일수있는그상승률입니까이렇게해서계속철강가격올라가면중국정부도신경좋은기분안들텐데물론환경때문에그렇게하긴했으나이거뭔가친환경으로만들어내면서이렇게철강을줄여야철강가격도덜오르고필요한기업들이만들어서쓸텐데이렇게환경숙제하느라고철강가격이급등하는상황이온다면중국정부는당황스럽지않겠느냐하는거예요왜질문드리냐면당황스럽다면아유이제단속그만해야되겠다철강그래도만들게해야되겠다표현을해주셨어요당황해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중국정부도이당황을멈추기위해서는철강기업들을이제는단속을안하고그래만들어라일단뭐우리가숙제내년까지해야되는게아니라수십년남았잖아요숙제마치려면뭐그러니중국정부가단속을덜하게되면이제철강쇼티지문제도슬슬해결되는쪽으로가는게아닌가이거우리는앞으로투자할때는이철강의쇼티지와가격상승이앞으로장기적으로계속될거냐아니면뭐유지되거나아니면다시철강가격이하락으로갈거냐가중요한데이상황에서는중국정부도계속이숙제하려고그제철소문닫게하는걸계속하기쉽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네뭐잘지적해주셨고요이당황해야한다는표현이적절한것같아요제가느끼기에도지금불과몇달사이에철강가격이너무많이올랐거든요그래서약간해프닝인게지난주정도에나왔던게중국철강협회에서최근에가격상승에대해서어떤제재조치를한다라는게루머로돌았다가협회에서그런논의를한적이없다라고발표를한게있었고요그리고재밌었던게이번주그러니까이틀전에두가지정부정책이발표되는데한가지는철강관련된그수출입관세조치가나왔습니다그거기에서나오는게철강제품에대해서수입관세를0으로내렸어요자그러니까중국에서공장을문닫게하는대신에해외로부터수입을용이하게만들어준거고그다음에수출관세역시몇몇특정제품은수출관세를소폭올렸습니다수출못하게아수출못하게요예그리고이거보다더큰이펙트가뭐냐면중국은과거에수출을장려해주기위해서증치세를환급해주는조치가있었는데요그환급해주는조치를없앴습니다자그게뭐냐면은예를들어철강제품같은경우에는중국은특이하게도제품가격에다가바로세금을때립니다그게이제증치세인데제품가격에다철강제품이아마 17% 인가증치세가붙을텐데수출할때에는그 17% 낸것중에서한 9% 정도를돌려줘요그러면은같은철강회사라면수출하는게더마진이높겠죠그랬었는데그래서수출을많이하게했던거고그래서우리나라포스코도힘들었던거죠네그런데지금은그걸없애겠다는겁니다그러니까아야이제수출그만하고너네물량있으면국내에서만팔아라고독려를하는거죠그러니까예전에캐파가 85% 지금지금가동률이높게나타나있지만그가동률이전부다국내에서만사용되는거는아니라는거죠해외에도수출도하고하는데이제는이국내에있는공장을좀문닫게하지만그전에이제너무많이만들어서해외수출했던거를예국내로조금돌리고그다음에수입철강도좀수입을좀편하게해줘그래서여기서이제가급적이면은우리나라에서철강좀그만만들고사서쓰자해외에서좀수입해서쓰자이런식으로지금조치를냈는데이게굉장히의미있는겁니다그래서그날당일은철강가격과철강관련된기업들주가빠졌어요큰폭으로네하지만이게주는시그널이이철강가격의장기적인상승흐름은중국정부에도인지를하고있는데이게너무나빨리가너무빨리가면안되기때문에어떻게하면이걸수급조절할까를고민한결과로서처음나온정책인것같아요그래서되게흥미롭게봤고앞으로도뭐그런식으로조치를좀하면서가격을좀조절하지않을까싶습니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예네그럼철강가격동향을잘지켜봐야되겠군요그래야중국정부도더오른다면이거는경계해야될상황이다라는거죠중국정부도그런판단을할수있으니까알겠습니다미래에셋증권상해사무소의이인구소장과함께최근에중국이철강과탄소석탄과관련한정책방향과수혜가될만한종목들살펴봤습니다오늘고생많이하셨습니다네감사합니다좋은밤되십시오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